안녕하세요. 심플TV의 초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여름을 보내고 나면 시원한 가을이 오겠죠? 평소 저는 집안 곳곳 비어있는 공간들처럼 냉장고의 빈 공간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최근 산후조리를 하느라 잠깐 살림에서 손을 놓게 됐는데 산후도우미 이모님과 남편이 냉장고 안 이곳저곳을 빼곡히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살림 스타일에 맞게 다시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냉장실 청소와 정리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냉동실과 상온보관 식재료 정리 방법은 다음번에 공개할게요. 먼저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를 포함한 모든 내용물을 꺼내볼게요. 요즘 같은 한여름엔 음식물이 상할 수도 있으니 아이스박스를 준비하면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냉장고. 늘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냉장고는 금방 먹을 식재료를 보관하는 곳이지 냉창고가 아니라는데 말이에요. 이제 선반과 서랍을 모두 꺼내서 청소할 거예요. 저는 칸칸이 자주 청소하는 편이라 평소에 냉장고 대청소를 할 일이 없는데 세균이 잘 번식한다는 여름이니 시원하게 청소를 하려고요. 꺼낸 선반과 서랍을 수세미로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물기가 빠지도록 말리는 동안 냉장고 안을 청소할게요. 저는 청소할 때 주로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을 사용하는데요. 에탄올은 가격이 저렴한 데다 소독, 기름때 제거, 곰팡이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대신 불 가까이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직접적으로 호흡하면 좋지 않으니 꼭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답니다. 냉장고 안 청소가 끝나면 물기가 마른 선반과 서랍을 제자리에 꽂아줘요. 냉장고가 환해졌죠? 청소가 끝났으니 꺼내놓은 식재료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눠볼게요.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오래된 음식은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특히 잘 먹지 않는 재료인데 싸다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거절하지 못해서 받아온 음식들은 언젠간 먹겠지라는 생각으로 아깝다고 계속 놔두면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버리게 되더라고요. 냉장고 점검을 자주 하는 편인데도 이렇게 버릴 것들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사자고 다짐해 봅니다. 이제 남은 식재료들을 각자 자리에 넣을게요. 맨 윗칸에는 여분의 달걀과 남편이 좋아하는 쥐포, 두 번째 칸에는 달걀과 금방 사용해야 하는 식재료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바구니를 이용하면 넣고 꺼내기가 편하고 냉장고가 쉽게 더러워지지 않아서 칸칸이 청소할 때 수월하더라고요. 세 번째 칸에는 밑반찬과 즙,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양념류들을, 네 번째 칸에는 장류, 마지막 칸에는 요즘 먹고 있는 한약을 넣고 앞쪽은 비워둡니다. 이렇게 비워두면 요리하고 남은 음식을 냄비째 넣어둘 때 좋더라고요. 다음은 서랍이에요.
저는 윗칸은 야채, 아래칸은 과일을 보관하는데요. 되도록 비닐봉지가 아닌 면주머니에 장을 봐온 그대로 넣어서 보관하는 편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탈취 효과가 있는 베이킹소다를 교체해주고 나면 냉장고 청소와 정리가 끝났어요. 냉장고의 냉장실은 60-70% 정도만 채우는 게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데요. 냉장실 내부를 10%씩 더 채울 때마다 전력 사용량이 약 3.6% 증가한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먹을 게 없다며 장을 봐오거나 배달앱을 둘러보고 있진 않나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식재료가 한눈에 보이면 중복으로 장을 보는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비 절약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청소가 쉬운 건 덤이고요.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많은 식재료들로 냉장고가 채워지기 전에 냉장고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심플한 하루 보내세요.